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빗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의 그 옆에 잠들어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나 주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이 우리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이 자리에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하기 전에 꼭 이 인사를 강제로 시키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의 이 모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열심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또 형제교회 또 목사님 또 스태프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큰 행사 한번 치르려고 그러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닌데 그것을 다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쁘다 보니 이곳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그 남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하늘꿈학교라고 있어요. 하늘꿈학교가 이 탈북 청소년 중고등학생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늘꿈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을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하늘꿈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거기 이사장을 한 지난 한 10여 년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탈북을 해서 이렇게 학교에 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얘야 너의 꿈은 무엇이니? 이것을 물어요. 너의 꿈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꿈이 뭡니까? 그러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니 너희가 되고 싶은 거, 미래에 너희들이 되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되고 싶다고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꿈이란 걸 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랬던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주 가슴이 미어진단 말이에요. 참 저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태어나서 그저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뭔가를 계획하거나 꿈을 꾸거나 그런 적이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캠프를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감사의 밤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발표를 시키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꿈이 없었는데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꿈이니? 저는 간호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양사가 되고 싶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결핍이 없도록 그 아이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저는 선교사로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늘꿈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참 보람이 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 아이들이 이 통일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광림교회에 있을 때 광림교회에서 그 사할린에 있는 동포들 고령 동포들을 적십자사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250명을 그 광림 수도원에 모신 적이 있어요. 광림 수도원에 모시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이제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드렸어요. 뭐 그 옛날에 85년, 86년 이 시절에 거의 연간 한 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모든 걸 총괄하는 기획 목사였기 때문에 그분들 잘 지나시는지 보려고 저 강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 시설장이 어느 날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시설장님, 이분들 다 이렇게 잘 지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불편함 없이 잘 지내시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끔찍합니다. 뭐가 끔찍합니까? 낮이 되면 평화롭게 밤도 죽고 뭐 이렇게 뭐 야채도 기르고 이러고 텃밭을 가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밤만 되면 한 방에 모여서 자아 비판을 합니다. 김영감 아침에 한 발언에 대해서 자아 비판하라고. 뭐 이영감 자아 비판하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그 대상되는 여자분이신데 막 할아버지를 막 발로 찬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낮에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밤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뭐가 안 달라지냐? 생각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분들 남북으로 갈리고 그러고 지나온 것이 5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이제 지나왔단 말이에요. 50여 년 동안 그들의 생각이 거기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생활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광림교회로 이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시설장을 바꿔달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인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돌봐드리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넘어온 것 때문에 당신네 이 교회가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잘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몫을 달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 한 푼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 감상적으로 이게 접근이 돼가지고는 뭐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저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저 뭐 통일 그러면 옛날에는 감성적으로 가가지고 이 감상적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고 끌어안고 그러는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선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처럼 이 신호 사인이 달라져 버렸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분들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도대체 이쪽도 이해하고 저쪽도 이해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그 통일의 주역이 누가 돼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탈북민들,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알고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고. 그래서 저는 이 하늘꿈 학교를 할 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이 아이들이야 그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통하는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으로 재무장시켜서 언젠가 문이 열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때 이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선교 전략이 세워지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로 사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뭐 세상에서 내가 기도해서 기도응답 조금 받고 못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보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시간 시간마다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나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대답하는 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세상적인 거 갖지 못해도 우리는 그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들도 다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잘 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노래했던 성 프란시스는요 12세기 사람이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방 안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길 밖으로 뛰쳐나가서 외친 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정말 돌아보면 기뻐요.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하고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종교인이 불과한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시간은 졸면 안 돼. 예배의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고 제가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자세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찬송가 5절짜리를 부르면 아유 3절짜리도 있는데 왜 5절짜리를 부르시나요? 기도가 오늘 좀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조금 뭐 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그러시면 저분이 뭘 드시고 저렇게 오늘은 힘이 넘쳐서 저렇게 길게 기도를 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대표 기도하는 것이 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기도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가르쳤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에 졸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가 10분이 넘어요. 10분이 넘어도 길면 길수록 좋다고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렇게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감사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예배 시간에 뭐 어떤 치유 기도라든지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치유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예배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로구나.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로구나. 매주일 하는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세요. 뭐 설교 말씀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교 행위 드리고 헌금하고 내 할 의무 다 했다 그러고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으려고 하시라고. 우리 여성교회 총연합회 전체 회장을 하셨던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굽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 인대가 늘어났는지 침을 맞아도 안 낫고 뭐 정말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하고 한방약을 맞고 뭐 이제 좋다는 약을 다 먹어도 낫질 않고 계속 쩔뚝쩔뚝거리시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예배 때 가운데 앉아서 1부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또 쩔뚝쩔뚝하고 나가시고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쩔뚝쩔뚝하고 나가시고 3부 예배 때 또 앉아 계세요. 끝나고 또 나갔어요. 점심 먹고 4부 예배 때가 됐는데 4부 예배를 설교하는데 거기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민망해졌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설교를 하다 말고 그분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감사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설교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끝나고 나가는데 제가 저 뒤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 앞에 오더니 목사님 발이 나았다고 저 앞에서 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1부, 2부, 3부 때 쩔뚝거리고 나가시던 분이 4부 때 제 앞에 와가지고 뛰면서 나가는데, 그분이 여성교회 총연합회 회장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의 그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두 달, 석 달이 넘도록 낫지 않던 그 다리가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감동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손 피라 그랬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 손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고선 보냈는데 한 분이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갑자기 제 얘기가 마음속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시어머니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라, 나 지금 너무 아픈데 뭐 기도해주면 고맙지 뭐. 근데 거기다가 허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신기하다, 내가 허리가 지금 이렇게 안 아프고 통증이 사라졌다 그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가 목사도 아니고 정말 평신도 집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또 소문이 또 퍼지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허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의 실상에 열려서 보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이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믿으시죠? 그 실체란 말이죠. 실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요청하면 실례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찬양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잖아요.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죠. 기쁘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찬양이죠. 이게 세상 노래와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세상 노래는 불러봐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분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냥 세상 노래 자랑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찬양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가끔 보면은 영적 전쟁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요. 물론 뭐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물리쳐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가르치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기도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 그냥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연습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더라고요. 빛과 어둠은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하고 어둠이 싸웁니까?
우리가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빛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하고 싸우겠습니까? 성령님이 악한 영하고 싸웁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거하시니 어둠은 떠나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불을 켜면, 스위치를 켜면 어두운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시편 8편 2절에 있어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세요. 뭐라고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권능, 그것이 뭐냐?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비록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노래라 할지라도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일상광림교회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만나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실만 하냐 그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찬양의 은혜를 받았대. 좀 설교의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좋은데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찬양의.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들을 찬양 훈련을 시키거든요. 찬양 그냥 부르지 마라. 정말 당신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니 소홀하게 그저 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부르듯이 부르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불러라. 성가대가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나면 제가 설교에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말이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처음 나와서 자기는 찬양 듣는데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이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잖아요. 갇혀서 뭐 했습니까? 예?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 착고가 다 풀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에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나가면 유대인들이 때리고 돌 던지고 그러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보호해 주지, 그런 거 맞을 일도 없이 얼마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고 있어요. 그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왜?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보다 귀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존 웨슬리의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얘기, The best of all,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God is with u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존 웨슬리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비 중에 신비가 그런 게 없어요. 저거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고도 한 만 미터 높이, 10km 높이에서 날아와요. 보면요,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10km밖에 안 올라갔는데, 1만 미터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컵에 태평양 물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조용히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했더니 열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의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찬양을 많이 했던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경쟁을 해서 내가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노래했을 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조롱을 들으면서 뭘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원수들 앞에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근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문제 생기고 뭐 성도님들이 반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신경 쓰지도 마세요. 목사님이 이깁니다. 제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목사님이 순수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사님이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대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고소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목사님 집니다.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이분이 펑펑 울면서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면서 이제 죽이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위기 앞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거 기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냥 기도라는 게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야시엘이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역대하 오늘 본문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전쟁도 나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내가 잘 설계하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도 제 간증을 하자면 길어요. 제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저는 학부를 일반 학부를 졸업해서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서 정보처리 1급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정보처리 1급 기사 따기가 쉽지 않아요. 땄는데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자존심 안 건드리면서 신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신학만 하지 저는 전도사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정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청년 하나가 전도사님 그러는데 다섯 명이 걸어 올라갔는데 네 명이 뒤를 돌아보는데 나만 안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내가 전도사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전도사를 했어요. 전도사를 하고 이제는 난 목사는 절대 안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선도 목사님이 부르더니 너 풀 스칼라십으로 생활비까지 다 대줄 테니까 유학 가라는 거예요. 뭐 딱히 할 일도 없는데 그럼 유학이나 가자 그러고 돈 대준다는데 뭐 그러고 간 거예요. 워싱턴 DC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 거기 시간 없으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 목사 안수 받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어디 거기서 싫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받고 나니까 빨리 들어오래요.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냥 기획 목사로 열심히, 김선도 목사님 오른팔로 옆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10년을 하다가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빨리 나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만 10년을 제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제 저도 나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저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선도 목사님 첫 마디가요.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요. 아니 개척을 하겠다는데 개척은 아, 그래서 제가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넌 몸이 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개척하려고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너는 몸이 약해서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어떡하라고요? 전 그래도 나가서 제가 뭘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랬더니 김선도 목사님이 어차피 일상광림교회 독립시킬 거니까 네가 맡아서 해라. 그래서 맡은 거예요 그 교회를. 맡았는데 제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좌석이 2,500석이었어 그때. 2,500석에 뭐 얼마나 그냥 잘해놨는지 말이죠. 그 좋은 데서 교인은 저 한 4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목사님 저는 그 교회 너무 커서 자신이 없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아 정말 자신 없습니다.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요. 그때 제가 갔더니 그 뒤로 아파트가 들어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참 얼마나 은혜인지 말이에요. 아파트가 들어섬성이 매주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80명이 6개월 지나니까 1,000명, 또 6개월 지나니까 1,500명 출석이, 6개월 지나니까 2,000명 출석이 그렇게 늘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리교단에서 또 대단한 부흥사 납셨다고 또 저한테 또 여기저기 와서 부흥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전도사도 안 한다 그랬고 하나님 신앙만 하고 끝입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전쟁 같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뭘 하느냐? 성가대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참 놀랍죠.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앞에 가고 뒤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뒤에서 응원가를 불러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 앞에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앞에 세워가지고 나가라.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성가대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랬어요.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지리멸렬한 거예요.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칼 한번 들어보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니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서밋 주제가 외치라 복음 통일을. 저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외치라 찬양으로 들려요. 또 다른 형태의 찬양이다. 외치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통일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군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정치인 또 경제인 또 어떤 뭐 사회단체들 군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뭔가 이 세상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앞에 누굽니까? 성가대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 누굽니까? 교회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세상을 앞서가는 거예요. 세상 앞서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빌리로 모이는 이 모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대표들이 오고 다 왔어요. 생각이 틀려요. 방향이 틀려요. 각자의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들 앞서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와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서 우리가 성가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무슨 통일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플로어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통일 얘기만 나오고 북한 얘기만 나오면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는지 몰라요. 주빌리는 좌든 우든 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우리 주빌리 정신 아니겠습니까? 다 와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주빌리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세상 앞에 서는 존재예요. 군대 앞에 성가대가 선 것처럼 우리 주빌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앞에서 노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역사, 복음 통일의 역사, 복음 통일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 문이 그렇게 열릴 줄 몰랐어요. 근데 한순간에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냉전체제로 가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반쪽짜리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소리와 소문과 뉴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의 노래가 시작될 때 우리의 찬양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 위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가는 것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앞설 수 없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모임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서 보는 주님 이제는 통일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영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선교단체 하나가 되어 복음 통일을 외치며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단체, 주의 신실한 종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